함수 함수 p가 이렇게 2차고 c도 2차인데 이 fx가 이렇게 주어진대요. 그럴 때 모든 실수에서 f 두번 미분 한번 그냥 f를 더하면 뭐가 돼? x sin x가 된대. 이거를 만족하는 abc를 구하라는 문제야. 오, 정말 힘들어요. 왜 힘드냐면 얘를 미분을 계속 해야 되니까. 걱정이다. 어떻게 할 거냐? 일단 미분을 하자고. 근데 px를 넣고 미분할 거냐? 그냥 미분할 거냐? 그 판단 때문에 뜸들인 거야. 그냥 넣고 하기는 너무 겁나서 그냥 미분할게요. 일단 fx는 px cos x 더하기 qx sin x고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나? p 프라임 x cos x 마이너스 px sin x 더하기 q 프라임 x sin x 더하기 qx cos x. 얘를 한번더 미분해야 되잖아. 그러면 일단 코사인 있는 것끼리 묶어요. 그럼 p 프라임 x 더하기 qx 코사인 x 더하기 q 프라임 x 빼기 px 사인 x. 자, f2 프라임이 필요하지. f 프라임 필요한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합시다. f2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하니까 f를 두번 미분 x q 프라임 x 코사인 x 빼기지 p 프라임 x qx. 지금 여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. 사인 x. 그 다음은 얘는 얘 미분해야 되니까 사인과 연결되니까 더하기 q 프라임 x 2 프라임 x 빼기 p 프라임 x 사인 x. 됐지? 그 다음 얘 놔두고 q 프라임 x 빼기 px sin x 미분하면 cosine x야. 그냥 더 적지 말고 얘하고 얘를 합한 게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x sin x란 얘기예요.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사라져? 코사인 항이 사라진다는 거잖아. 그럼 코사인 항이 어디 있어? 코사인 항이 얘잖아, 얘. 이거하고 얘를 더한 게 사라지니까요. 잘 보자. 오, 고마운 게 있네. px 사라지는 거 있네. 그러면 여기가 뭐라? 코사인 x 있는데 요 계수 요거 합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p2 프라임 x 그다음에 더하기 eq 프라임 x가 0이라는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고요. 그다음에 얘는 고맙게 또 qx 사인 x가 사라지네. 결과적으로 뭐라? 색깔로 하면 여기에서 x의 계수가 이게 q 2 프라임 x 빼기 2 p 프라임 x예요. 얘가 뭐가 돼? 여기 있는 x sin x가 되니까 x가 돼야지. 얘가 항상 되기 위한 abcd를 정해야 된다. 자, 이제 다 됐고 이제 우리 할 일은 p 프라임 x를 구해야지 뭐. p 프라임 x 뭐지? eax 더하기 b. p2 프라임 x는 ea고요. q 프라임 x는 ecx 더하기 d. q2 프라임 x는 ec. 이렇게 돼. 그러면 요 식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, 자, 보자. 얘를 넣자고 어떻게 되나? 위의 식은
B2'가 요거에 두 배한 게 0 돼야 돼. 그럼 얘를 두 배한 거 넣으면 돼요. 얘 두 배하니까 4CX 두 배하니까 2D 더하기 2A가 0. 따라서 이게 항상 0 돼야 되니까 힘들어요. C는요? D는?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되니까 Q2' 이 EC 빼기 두 배의 EAX 더하기 B가 항상 X 돼야 돼. 그러려면 요 앞에 계수 마이너스 4A가 얼마 돼야 돼? 1이 돼야죠.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자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.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확인했으니까 D는 4분의 1인 거 잡았고 C는 0인 거 했고 그 다음 B를 찾아야 돼. B는 뭐냐 여기서 상수인 EC 빼기 EB가 0 대하니까 B와 C는 같네. B와 C 같으니까 얘가 B네요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, D는 4분의 1, C는 0, B는 0이었다. 뭐 그렇게 푸는 수밖에 다른 거 없다. 됐나요? 다르게 억지로라도 풀면은 여기 또 X에다 0을 넣으면 얼마고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얼마고 파이를 넣으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계수 비 수치 대입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더 힘들다.